안녕하십니까. 직장은 선교지, 나는 파송된 선교사 다이아몬드 마스터 황명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람있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업을 했었는데요. 2019년에 코로나19가 오면서 학교 운영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일하지 않으니 수입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노동 수입이었던 거죠. 굉장히 막막한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중국의 명문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애터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터미가 뭐야? 그래서 애터미를 알아보고 말리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 소득을 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면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 이게 뭐지? 내가 찾던 그런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들보다는 내가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애터미는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는 플랫폼 기업이었고요.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물건을 팔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생필품이기 때문에 내가 쓰는 생필품을 바꿔 쓰는 애터미로 바꿔서 내가 애터미의 매니아가 되고 나의 좌우에 이러한 분들을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애터미의 매니아로 만들어 간다면 나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지는구나. 되게 간단하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멋지고 이런 사업을 내가 알게 돼서 되게 기뻤고요. 또 나이가 있으면서도 또 이런 목표라는 것이 생기면서 제가 굉장히 삶에 어떤 활력소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멋진 사업을 어떻게 이걸 이끌어 갈까라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마케팅 플랜이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본도 필요도 없었고 또 내 물건만 바꿨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니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내 아이디 하나로 세계의 소비자들을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원 마케팅.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던 저는 굉장히 이게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지비가 없어서 매월 내가 어떠한 만큼의 소비를 일으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도 없어서 스트레스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상한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두지만 않으면 언제든 정점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도착점이 있다는 것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직장 선교사로서 애터미를 선교를 위한 기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회사의 비전과 또 같게 되었고요. 또 목사로서 이 일에 종사함으로써 또 선교에도 내가 종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만족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일이 내 마음에 모든 게 합당하게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과 파트너들의 그 발전을 위해서 강의도 하고 또 후원도 하면서 서로의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애터미 그 미스트 3종 세트를 3종의 종류의 미스트가 있는데 그 미스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겨울이 되니까 추워져서 우리가 난방도 틀고 히터가 있는 곳에 많이 모이게 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필수품으로 우리의 그 가방에 늘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요. 또 남자분들은 또 차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되게 건조함을 느낄 때 뿌리고 또 그 향이 너무 좋아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그 미스트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토너도 아니고 미스트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미스트는 대기 속에서 떠다니는 미립자인데 그 미립자가 액체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대기 중에 있는 그런 미립자로 액체다. 뭐가 있을까요? 보면 안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는 그 미스트는 우리가 인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뿌린 자체적으로 우리가 뿌려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미스트의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애터미에서 보면 세 종의 미스트가 있는데요. 로즈 레인 미스트와 또 크림 미스트, 또 오일 세럼 미스트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로즈 레인 미스트는 이름 그대로 로즈 하면 장미를 생각하게 되죠. 레인이라고 하면 비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장미수가 이렇게 뿌려져서 있는 그 비가 오는 것처럼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로즈 향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즈 향을 비 맞듯이 내가 맡고 있다라는 그걸 연상해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즈 레인 미스트는 우리 얼굴의 피부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을 또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또 제품인 것도 하죠. 그래서 에센셜과 영양까지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올인원 제품이기도 합니다. 식물성 유래 성분을 가졌고요. 또 미세 안개 분사의 방법을 사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품의 성분을 보면 장미수에 있고 또 알로에 잎에서의 또 그 추출물을 가졌고요. 라벤더 추출물, 또 대나무 속에 있는 그 수액에서도 따왔고 병풀 추출물과 무화과 추출물에서도 그 성분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풍부한 수분 그 공급 효과와 쿨링한 그런 제품인데요. 이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기분이 울적할 때도 이거를 그냥 뿌려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또 쓰다 보면은 잘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부 그 가스 방식으로 가스 타입의 미스트 방식으로 써서 어떻게 기울이더라도 동시하게 동일한 그런 분사력을 가질 수 있고 그림처럼 굉장히 미세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물의 99.6% 이상이 그 남김없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피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헤어와 바디까지도 케어할 수 있는 그 토탈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얼굴에도 화장 전에 뿌려서 수분을 채울 수도 있고 또 건조한 피부에 그 수분을 케어하기도 합니다. 화장을 한 후에 화장이 무너지기 전에 건조할 때 이렇게 뿌려줘서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줄 수도 있고요. 또 머리가 헝클어지거나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에도 이렇게 뿌렸을 때 머리 엉클어짐이 잘 빗겨질 수 있는 그런 케어도 가능하고요. 또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그 물기가 약간 있는 그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뿌려주면 그 피부가 촉촉한 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럴 때 사용하는 그래서 피부부터 헤어 바디까지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게 좋게 보이는 그런 우리 애터미 로즈 레인 미스트는요. 만 원에 3,250pb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쿨링하고 또 기분도 좋아지는 또 향으로 또 테라피도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애터미 크림 미스트인데요. 크림 한 통을 진하게 한 그 병에 넣었다라고 합니다. 네. 특징은 전 성분이 그린 등급의 말드한 그 처방의 그런 제품인데요. 산양유 추출물에서 그 영양 성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를 건강하게 강화시켜주고 피부 보습으로 수분을 증발을 막아서 보습을 일으켜주는데요.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에 그 거칠고 건조한 그런 것, 그래서 그 뭐랄까요, 피부의 습기를 오랫동안 보존해서 피부에 열감이 나지 않게 하고 또 가렵게 되죠. 그 건조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가려움증도 없게 하고요. 그 건조해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보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부의 진정성, 그 거칠어진 피부를 매끈하고 편안하게 그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유해 성분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크림 한 통을 그대로 녹여서 아주 리치한 그런 크림 미스트인데요. 산양 추출물에서 그
따온 그런 유효 성분이 함유가 되어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 장벽까지도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또 특징은 크림 성분과 미스트 제형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낸다. 또 언제나 우리가 휴대하기 좋게 가지고 다녀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자극이 없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물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면 세라마이드 NP 피부 장벽 개선에 수분 증발을 억제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또 귀리 커넬 추출물이 있어서 피부 보습과 진정의 그 유연화를 또 촉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봐도 다시마 추출물 이런 것들은 우리 피부 보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부의 보습과 수분 충전 그리고 건조를 예방하는 그런 성분을 또 다량 함유를 했고요. 또 히알루론산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항산화도 그런 작용도 있죠. 그러면서 피부 보습과 수분을 또 충전하고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또 성분을 넣었군요. 또 아티코 초코 잎 추출물에서 피부 진정과 탄력을 또 강화하는 또 미스트이면서도 탄력까지 생각한 그런 제품입니다. 거기에 병풀 추출물을 넣어서 피부를 진정하는 효과를 넣었고요. 한련초 잎의 추출물을 넣어서 피부를 진정하지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련초라고 생각이 안 되고 여기도 장미꽃을 넣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장미꽃에 비슷한 그런 향이 납니다. 무화과 추출물을 또 넣어서 또 보습과 진정 케어에도 도움이 주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 미스트 그냥 수분을 진정시키는 것 같은 그런 건조함만 막는 것이 아니라 영양까지도 또 탄력까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애터미 제품이다 보니 정말 대단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색깔은 유백색의 크림 화이트 색깔이고요. 또 안개 분사형으로 썼던 크림 미스트. 크림을 얼굴에 그냥 우리가 영양 크림을 바르듯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뿌려서 하는 그런 영양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민감한 피부, 또 건성인 피부나 극건성의 피부까지도 모두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눈을 감은 상태에서 2, 30cm 멀어진 곳에서 이렇게 분사를 하면서 얼굴이 촉촉해질 때까지 이렇게 분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크림 미스트가 나오면서 크림을 이제는 바르지 말고 뿌리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피부가 원하는 진짜 보습을 원할 때 또 사용하고요. 크림 보습력을 아주 산뜻하게 우리가 영양크림을 바르면 좀 찐덕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수면 전에 우리가 바르는 그런 그렇게 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 미스트를 뿌리면 보습력으로 또 산뜻하게 피부 속까지 보습할 수 있고요. 또 코팅한 듯이 촉촉하고 빛나는 그런 광택을 내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감해진 피부는 아주 자극에 쉽게 달아올라서 그런 굉장히 뭐랄까요 좀 아프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닿기만 해도 힘이 드는 이제 그런 민감해지는 피부가 있는데 각종 자극에도 그냥 당하는 그런 피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면역이 무너져서 아주 악순환되는 그런 피부인데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이 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귀리 커넬 추출물, 또 아티 초코 잎 추출물, 병풀 추출물, 한련초 잎에 또 무화과 추출물들을 사용해서 진정이 되는 그런 피부를 만드는데 진정된 피부들은 어떻냐면 열감이 없이 달아오르는 피부를 달래줘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또 같은 자극에서 반복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그 피부의 면역력을 증진해서 건강한 피부로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그 미스트 하나로도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사용하는 방법은요, 메이크업 단계에서도 그 우리가 쓰는 퍼프에다가 이렇게 먼저 미스트를 뿌리고 또 쿠션 해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 또 밀착력이 굉장히 좋고 피부에 그 광택의 효과를 또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할 때 우리가 화장을 수정해야 할 적에도 이것을 뿌리고 화장을 수정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아침에 화장을 하고 딱 나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다시 얼굴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바디도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그래서 샤워 후에 그 건조해지지도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막 나왔을 때 그 촉촉함을 유지하게 이렇게 몸 전체에 뿌려줘서 바디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 사용하라고 또 따로 나와 있네요. 바쁜 출근 시간에 아주 빠르게 스킨케어를 하고 나와야 될 때 뭐 모든 단계의 그 화장품을 다 바를 수 없을 때 이거를 얼른 뿌리고 그 나와도 좋다. 네, 그리고 겨울철에 온도 차가 아주 심하고 또 히터 바람으로 피부가 건조해서 당길 때 이것을 사용하면 굉장히 촉촉하게 되겠죠. 그리고 촉촉하고 건강한 광채를 표현하고 싶을 때 또 사용하고요.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다 있을 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네, 애터미 크림 미스트의 가격은 12,800원이고요. PB는 5,700PB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일 세럼 미스트.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항상 저의 가방 속에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피부 속의 수분을 촘촘히 채워주고 이게 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미백과 주름 개선까지 갖는 이중 기능성 프리미엄 미스트입니다. 애터미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예요. 원래 이름은 앱솔루트 제품입니다. 굉장히 그 많은 셀럽들이 피부 관리의 비법에 뭘 사용하나 그러면 대부분 미스트를 써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셀렉티브 코드 컴플렉스와 비피다 발효 용해물 적용해서 우리가 그냥 정제수를 쓰는 그런 미스트가 아니라 녹차수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미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습과 안티에이징 효과를 내는데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피부가 더 이상 늙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앱솔루트라고 하면 그 앱솔루트는 도대체 뭘까? 앱솔루트 코드를 하면은 우리 그 애터미의 제품의 화장품에 가장 정점을 찍는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가 있죠. 우리가 세종대왕상을 타서 굉장히 저는 어디 나가도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화장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 셀렉티브 우리 애터미 화장품을 이야기합니다. 셀렉티브 코드라는 것은 자연의 원료를 담은 기술로서 피부에 유용하게 또 피부의 활성화의 성분을 각각의 첨단 기술을 넣어서 적용한 그런 제품을 셀렉티브 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트에도 이제 그 앱솔루트 셀렉티브 그 계열의 미스트가 나왔는데 그것이 오일 세럼 미스트인 거죠. 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보습과 탄력까지도 있고요. 또 미백, 또 저자극성이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되고요. 영양과 안티에이징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오일 세럼 미스트의 특성을 보면 셀렉티브 코드 콤플렉스와 또 비피다 발효 용해물을 적용해서 녹차수를 베이스로 사용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물로 정제수를 가지고 하면 우리가 발랐을 때 굉장히 빠르게 건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트가 내가 지금 건조해서 미스트를 뿌렸는데 조금 지나서 다시 건조해지면 또 뿌리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화장이 무너지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 녹차수를 베이스로 사용해서 보습과 안티에이징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백과 주름 개선을 하는 그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탄력 있는 그런 피부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분의 촉촉함과 오일의 풍부한 영양감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는 자연에서 찾은 강력한 보습과 영양 성분을 했다. 아까 셀렉티브 코드가 자연 유래의 성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에서 찾은 강력한 보습의 그런 성분을 넣었다는 것. 다섯 번째는 자극 없는 피부 보습에 케어를 한다라는 겁니다. 네. 셀렉티브 코드 컴플렉스가 더해진 녹차수의 컴플렉스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것은 이제 그린티의 워터, 예, 녹차수죠. 또 비발디 발효 용해물, 또 액틴프 파우더, 또 수선화 비늘 줄기 추출물과 서머스 노플레이크 비늘 줄기 추출물, 용과 추출물. 그래서 과일에서도 나오는 그런 성분들이고요. 도르민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그 도르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추출물의 성분 중에서 세포의 휴면 기간을 늘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포의 분화를 느리게 해서 과증식성 세포가 이상을 예방하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하고 또 젊고 건강한 피부로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습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또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30일이 돼서 봤을 때 50이 넘는 그런 보습의 효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성 두 번째로 보면 그 도르민 기술을 적용해서 셀렉티브 코드의 컴플렉스이다. 그래서 이 올마이트 로 해서 피부의 수용체와 결합해서 피부 안쪽에 신호 전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는 그런 성분이고요. 또 리프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으로 도르민 기술이 적용이 돼서 수선화 비늘 그 줄기 추출물에서 나온 것으로 그 노화를 진행에 따라서 섬유 조직이 붕괴가 되는 그런 것을 막아주면서 보습과 탄력을 그 저하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손상된 세포의 세포사 방지 또 피부 근원의 탄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피부를 재생에 아주 강화되어져 있다는 제품입니다. 또 브라이트닝으로 봐서 용과 추출물, 우리가 먹는 활용고라고 하죠. 용과 추출물에서도 적외선과 환경오염, 또 미세먼지, 또 광노화로 인한 피부 다크닝을 해소해서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또 단백질 ROS에 결합해서 피부의 항산화성 회복과 브라이트닝 효과를 낸다. 그래서 미스트 하나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올마이트, 또 리프팅, 또 브라이트닝 효과를 다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민감성 피부 완화의 그 효과의 데이터를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피부 장벽 강화 효과에도 또 나와 있고 안티에이징의 효과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무엇 하나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그냥 말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사업이 더욱더 잘 되어져 가는 거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스트인데도 미백과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을 가진 또 투명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케어하게 됩니다. 또 세안 직후에 수분을 모두 다 이렇게 홀딩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의 물기가 있는 얼굴에다가 우리가 그 세수를 하거나 또 우리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그거를 타월 드라이 하지 않고 그 약간의 물기만 이렇게 없애고 난 다음에 이렇게 뿌려주면 그것이 이제 그 얼굴에 남아있는 수분까지 다 이렇게 끌어당겨서 촉촉함을 유지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스킨케어 단계에서 보습 레이어링이 되어져서 에센스나 앰플을 사용한 후에 크림 그 전 단계에 이런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화장하기 전에도 이것을 사용하는데 에센스나 앰플을 사용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토너를 사용하고 이거를 이제 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건조함에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네. 우리 오일 세럼 미스트는요, 워터 레이어와 오일 드롭 레이어. 레이어라고 하면 어떠한 그
막을 말하는 건데요. 수분의 막이 있고 오일 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여기처럼 오일의 영향이 있고 또 밑에는 워터의 그런 영양 성분이 있어서 이거를 두 개를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이거를 흔들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고 나면 이 두 개 오일과 그 워터가 섞여져서 세럼의 캡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조할 때 이걸 뿌려놓으면 또 오일 성분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조함이 없어요. 대부분의 미스트는 바르고 나서 뿌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좀 건조함을 다시 느끼게 되는데 오일 세럼 미스트는 그러한 것이 없고요. 또 우리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들이 무너지지 않고 또 그것으로 해서 번지지 않는다는 것.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마스카라를 했을 때 마스카라 위에는 뿌리지 않는 게 좋더라고요. 마스카라가 조금 녹아내리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뿌릴 때 마스카라를 했다면 눈을 좀 가리고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면 화장이 무너지지 않고 마치 지금 막 화장한 것처럼 예쁜 그런 얼굴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리지씨 오일의 그 강력한 보습과 영양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아쿠아리시아라고 하는 그런 약용식물에서 그 씨앗의 추출물에서 동결 건조한 그 천연 피부 보습 펩타이드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피부 보습 인자를 촉진하게 하고요. 수분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중 수분 차단 시스템으로 완벽한 그 보습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극이 없는 피부 보습을 케어해서 눈가의 주름까지도 개선이 됩니다. 보면 이게 사용 전에 이렇게 됐는데 2주 후에, 4주 후에 보면 이렇게까지 눈가의 주름까지도 우린 지금 미스트 하나를 뿌렸을 뿐인데 눈가의 주름까지도 개선이 되는 네, 이런 어마무시한 그런 오일 케어가 오일 미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피부 결도 좋아지는데요.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겼었던 그런 피부들이 오일 미스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보습하고 또 그런 미백과 탄력을 주다 보니 4주 후에는 이렇게 결이 되게 예뻐지는 그런 결과가 있고요. 또 피부의 광택을 봤을 때 사용 전에 이러한 피부였었는데 사용 직후에는 또 이렇게 또 광택이 나는 그런 얼굴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피부 보습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피부 탄력도 보면 계속 상승되어져서 모든 것이 입증되고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미스트입니다. 네, 사람들이 대체로 이걸 쓰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왜 물기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하죠? 라고 물어볼 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타올로 닦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서 물기만 잠깐 없어진 상태에서 오일 미스트를 뿌리고 나면 그 미스트 자체에서 피부에 남아있는 습기를 홀딩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기를 다 닦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수분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모이스처 락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도 잡아서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런 미스트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왜 흔들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죠. 아까 왜 흔들어야 했냐면 수분 그 레이어와 오일 레이어가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섞음으로써 세럼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기가 막힌 그런 앱솔루트 오일 세럼 미스트의 가격은 19,800원, 2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19,800원에 80ml 또 우리가 만 PB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애터미에서 생산되는 세 가지 종류의 미스트의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